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는 얘가 갈라고 원숭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제 한국에서 몇 없다고 하는 친구입니다. 아이고, 꼭 두 마리였네? 너무 이쁘다. 야, 이거 먹을래? 우와, 눈 봐봐. 안 먹는구나. 아직 이제 야행성이어서 밤에 주로 이제 먹을 것을 구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숨겨놓거나 가지고 다니거나 그렇게 주로 활동하는 애들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얘는 눈이 하나가 좀 아픈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치료하고 있는 아이고. 아, 치료 중이구나. 네. 한상인가요? 아니요, 지금 여기 안에서는 다섯 마리가 있습니다. 어, 진짜요? 지금 여기 뭉쳐 있는 게 지금 아마 네 마리 정도 안에서 이렇게 다 같이 뭉쳐 있을 거고요. 어, 네 마리가 있는 거라고요? 네, 다섯 마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무가 지금 여기 촘촘히 안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보시면은 좀 여러 마리 애들이 다 같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마리가 감싸고 있죠. 아, 여기 있었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바로 옆방에는 어이구. 아, 깜짝이야. 다람쥐 원숭이가 있는데요. 야, 이거 먹어 그러면. 아이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한 마리는 방금 제 거 스틸에 갔어요. 지금 보셨던 거는 갈라고 원숭이고 저 아내가 지금 매우 더워가지고 나왔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입니다. 어씨, 안 보였는데 다섯 마리나 있다라니. 갈라고 원숭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네. 일본에서 지금 되게 애정 갖고 이제 사람들이 애완으로 엄청 많이 키우고 있는. 아, 애완으로 많이 키우는구나. 네. 우리나라는 동물원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숭이마들은 동물원 아니면 이제 못 키우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맹금류나 이제 네. 원숭이가 이제 허용돼 있는 동물들도 몇 있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야, 너 언제 왔어? 야, 너 사람 진짜 좋아하는구나. 벌 긁어주면 엄청 좋아. 너 강아지 아닌데? 어, 뭐야? 얘 그 친구인데? 그 대왕쥐 여러분들 아시죠, 이 친구?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와, 여러분 이 친구 카피바라입니다. 지금 야외에 나갔다가 오게 됐는데 이게 점프해서 넘어갔네. 야, 신기한 곳입니다. 참 와우. 이거 먹어. 여러분도 아시죠? 이 친구가 나중에 엄청나게 커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 친칠라도 있었네요. 야, 이거 하나 더 먹어. 옳지 옳지. 어이구 어이구, 저기 물이 빠졌어요. 자, 이번에는 사막여우입니다. 와, 저 사막여우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 진짜 딱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이곳에 저곳에 가도 많았던 이 사막여우를 처음 봤는데요. 아, 되게 순한가 보네요. 네, 만져보셔도 되세요. 어, 핸들링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어머! 어머, 너 왜 이렇게 순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근데 얘네들이 잠이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네, 맞아요. 지금 시간에는 보통 잠을 많이 자죠. 야행성이어서 밤에는 주로 활동하고 주간에는 보통 잠을 자요. 와, 근데 지금 귀가 되게 큰데 혹시 뭐 큰 이유가 있을까요? 친구들은 이제 사막에서 주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네네네. 이제 열을 배출할 때 이제 귀로 열을 배출하는. 이제 강아지과나 고양이과나 이제 발바닥에서 이제 땀샘이 여기에만 있어요. 네네. 열을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엄청 덥고 열악한 환경에서는 귀가 엄청 커야겠죠? 아, 그렇군요. 지금 여기도 한 마리가 있고요. 와, 여기 두 마리가 더 있었네. 아이고, 너는 뭔가 이렇게 청아하냐? 옆에 있는 친구랑 해서 이 친구도 이제 성별이 좀 이렇게 수암암? 어, 이 친구는 이제 네. 수암암. 이 친구들이 이제 암컷. 네. 여기 위에 있는 친구는 수컷. 이야, 역시 서열이 높다 이거지. 얘네들은 그 자연에서 네. 보통 뭘 먹으면서 살아갈까요? 얘들은 이제 미러미나 네네. 이제 정갈. 어, 정갈도 먹어요? 네, 정갈도 엄청 잘 먹어요. 야, 삼촌이 나중에 정갈 갖다 줄게. 어? 사막여우 똥을 획득하였습니다. 어, 맞죠? 네. 아, 아, 아. 강아지처럼 엄청 막 머리도 흔들고 사람들이 오면은. 아, 진짜요? 네. 이제 유독 이 친구만 이제 엄청 강아지처럼 행동을 해요. 아, 너 혹시 부르 삼촌 왔다고 조금 좀 설레서 그런 거지? 귀찮아 보여요, 막. 아, 아, 그런 거구나. 어, 잘 자. 어, 나 저 사막여우 이렇게 순하네. 처음 봤어요, 진짜.
어 뭐야? 어 진짜 오네? 아 뭐야? 아 진짜 강아지라는 말을 하신 게 이게 이유가 있네. 야 얘만 그렇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붉은 여우죠? 네 맞습니다. 아, 이 친구도 사막여우처럼 엄청 강아지처럼 네.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요? 지금 반기는 거예요? 네 같이 들어보실래요? 네. 와우. 이렇게 앉아주시면 간식 주면 간식 엄청 좋아하거든요. 와. 근데 붉은 여우가 근데 계절별로 색깔 변하지 않아요? 그냥? 맞아요. 친구도 여름이 되면은 네. 털이 빠지면서 약간 검은색으로 바뀌죠. 와 근데 이게 진짜 꼬리가 여우는 이렇게 두툼한 게 큰 매력 포인트이기도 한데 어, 얘 되게 순하다. 맞아 점프도 엄청 잘해. 그 사실 그 다흥님이 키우는 그 여우는 절대 길 안 들여진다고 아 맞아요 저한테 전화로 몇 번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엄청 착하네. 혹시 새끼 때부터 기르신 건가요? 네, 이 친구도 완전히 간단 아... 애기 때부터 이제 붉은 여우들도 이제 새끼 때는 하이에나처럼 검은색 털이에요. 네네네. 일단 이제 크면서 이제 붉은 깃털이 조금씩 올라오고 점점 크면서 이제 붉은 털이 덮이는 거죠. 이게 아무리 와우 야생에서 살아가는 이제 맹수들의 이제 과이어도 이제 이렇게 사람이랑 교감을 하고 친해질 수 있다라는 거. 와 여기 직원분들이 점장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참 신기하네요. 저도 참고로 아이고 나랑 처음으로 이렇게 아이고 안무네. 와 오늘 이렇게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와요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에요 진짜. 오 뭐야 가만히 있네. 강아지 아 뭐야 이거. 아, 기분 좋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오, 요 웃는 거 처음 봐요. 아 귀여워. 우와 얘 뭐지? 와 이 나무타기 호저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오 여기 보면은 코가 왜 이러지? 코가 되게 신기하고요. 몸이 전체적으로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런 친구들은 절대 건들면 안 되겠다. 오 여기 간지러워? 아니 밥 달라는 거니? Nope. 어, 나무타기 호저, 우와, 꼬리도 있었네. 거의 가시도마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요? 고구마. 아, 고구마구나. 주식인가요? 아니면 그냥 간식인가요? 주식. 아, 얘가, 아. 아이고, 뭐야, 이거. 뭐야, 이빨 봐봐, 앞니빨. 앞니빨, 너 뭐야? 아, 너무 귀엽다. 지금 저기 보면 이제 멕시코랑 이제 볼리비아, 브라질에서 왔다고 쓰여져 있는데, 맛 없나 본데요? 좀 달달한 거 사다 줘야 될 건. 야, 맛 없어? 여기 보면은 이제 설가타 거북이도 알이 있었네요. 레오파드랑. 와, 큽니다. 지금 입맛이 없어서 그런지 고구마 먹다가 세상에 이런 것처럼 땅이 떨궈버렸어요. 샤인머스켓. 아, 이 비싼 걸. 아, 이 앞니빨 두 개 정확히 봤어. 그 약간 여러분들 그거 같지 않아요?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뭐죠? 그 변신하는 그 동물로 변신했던 그 사람. 처음에는 이제 다가왔을 때는 저를 이제 물려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 먹이달라고 했던 거네요. 얘는 먹고 자고 나무 생활만 하나 보네요. 아, 근데 꼬리가 너무 신기해요. 그 꼬리도 되게 잘 보잖아요? 약간 그 산에 가면은 가시나무 있잖아요 여러분. 약간 가시나무 같아요. 이 꼬리로 나무를 잡거든요. 꼬리 되게 좋아요. 아프리카 호주랑 틀리게 좀 온순하죠. 아 그나마 온순하구나. 이거 만져봐요. 아 진짜요? 아 저는 못 맞을 것 같아요. 야 너 소리 야 쩝쩝 내면서 먹으면 혼나 아빠한테 아니 부모님한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짜 더럽게 쩝쩝 뗀다. 너 내 딸 아들 딸 아니 그냥 혼난다 나한테. 여러분들 어쨌거나 이런 친구도 지금 보게 되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잘 먹네. 많이 먹고 잘 살아. 야 침 뱉을 거야 뭐야 이거.